2023년 2월 20일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연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허평환 상임고문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고문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저 멀리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낮에는 우파, 밤에는 좌파, 낮자, 밤, 낮우, 밤자. 뭐, 오세훈 시장의 반 애국적 행위, 반보수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 여성투위, 여투위의 김전무님과 또 서울시청 앞에서 나사봉의 분들이 고생해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2017년 3월 10일 다섯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침묵한 언론 방송, 정치인들, 지식인들, 특히 오세훈과 같은 좌파 성향의 껍데기 보수들이 그 상황을 아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직접 목도를 하고 3월 10일만 가까이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뿐만 아니라 그날 현장에서 돌아가신 다섯 분의 그 모습들이 눈에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태극기만 들었던 저항하지 그분들이 뭐 돌을 던졌습니까? 아무것도 안한 태극기만 들었던 분들이 집에서 나왔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 또 하나는 더더욱 우리가 의혹의 문제를 더 고민하는 부분은 현장에 실신해서 누워 계셨던 분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수십 명. 그 중에 119에 의해서 병원으로 급수송되신 분이 9분. 그분들의 생사, 돌아가셔서 돌아가셨는지 그분들의 생사는 아직도 못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2017년 3월 10일 날몇 분이 돌아가신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요구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알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자유통일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2017년 3월 10일 날 모이신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 보수들이 자기들의 배신 행위, 자기들의 반 대한민국, 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행위들을 합리화시키고 덮으려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탄핵의 불법 업무, 기획, 조작, 이러한 부분들을 파헤친 것도 탄핵에 찬성했던 좌파들이나 탄핵에 유도했던 방송국이나 언론사나 또 배신했던 보수 정치인들은 덮고 싶겠죠. 오세훈과 같은 사람은 덮고 싶을 겁니다. 제발 조원진이가 우리 공화당이 없어지면은 탄핵도 묻힐 텐데. 이번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서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행위들을 보십시오. 지금 서로 나는 그때 탄핵에 참석하지 않았고 저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탄핵의 두려움을 아는 거죠. 정작 당사자이신 박근혜 대통령은 한마디 말씀을 안 하는데 저것끼리 지레 겁먹고 저러고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고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염원했던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입니다. 물론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이지만 체제가 흔들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여야 누구를 막론하고 체제에 반하는 반대한민국적 행위, 반자유민주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낮과 밤을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껍데기 정치인들과도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옆에서 길을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윤핵관들의 행위가 과연 대한민국을 위한 행위인가? 김기현 후보 말대로 윤핵관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장제원이나 권선동 의원의 제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동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한테 그냥 헌납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좀더 단합된 힘으로 그들이 발뻗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니까 국회의원 한번더 하더라. 그랬더니 내가 장관도 하고 나고 시장도 하고 아이고, 당대표도 하네. 대통령도 할수 있겠네. 라는 잘못된 이 불의하고는 싸워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당당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거쳐갔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처음에 용기는 정말 존경할 만하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그 가치, 우리 공화당이 이루고자 하는 그 대한민국,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될그 사명,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끝까지 고민을 했던가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월 8일 날 북한의 건군절이라고 그러죠. 열병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5년의 종북 행위가 소위 말하는 ICBM 연대를 구성하고 또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열병식을 보면서 그들이 과연 무슨 짓을 했는가? DJ 노무현, 문재인 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을 공고히 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다는 그들의 행위들을 보면서 좌파 정권이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단죄가 없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보수파의 정당의 정권이라고 할수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검찰의 잣대가, 또 법원의 잣대가 문재인과 이재명한테도 똑바로 갖다 대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정한 나라고, 그것이 상식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누가 이길 거냐? 저보고 물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깁니다. 누가 또,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냐? 우리 공화당이 되는 겁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왜? 자기들끼리 싸우는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다. 정치인의 민낯을 다 드러냈다. 야당은 이재명 소위 건국 이래에 정치 지도자라고 할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던
그러한 당대표 방탄국회, 방탄정당, 전당대회에 올빵하고 있는 대통령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이성적 집단 린치,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길이 아니다 보는 거죠. 우리가 3월이 가까워지는, 3.1절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우리의 가치, 우리 공화당은 왜 저렇게 힘들지만은 버티고 있을까? 우리 공화당은 그 많은 시련과 음해 속에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3.1절을 맞이하는 이 2월의 20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만은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